그럼 노지표고는 어떤 분이 찾으세요? 첫 어떤 번째는 목적일까요? 건강을 많이 생각하시는 암 이제 환자분들. 그렇죠. 여기는 화수는 특히 암센터가 있어서 식사로. 자연스럽게 네. 약보다 자연물 그대로 섭취하기 원하시는 분들이 노지표고를 좀 찾으시죠. 저희 거는 이제 밀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스펀지처럼 탱탱해요. 비농을 쉽게 생각하면 절대 안될것 같아요. 저조차도 사실은 현실 도피였을 수 있거든요. 진지하게 농업을 안 물려받으신 게 차라리 나을 수도 있어요. 뭐 사업 망하면 친구 내려가서 농사나 짓지 뭐 이런 얘기. 농부들의 진심을 전합니다. 안녕하세요. 농부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노지 원목표고버섯잽의 2부 영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1부 영상이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상단에 1부 영상 클릭하고 보고 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좋은 표고를 구별하는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요? 좋은 표고버섯 고르는 법이요? 일단 미디어에서 흔히 이제 뭐 네이버나 이런 데 검색을 해보시면 좋은 표고버섯 고르는 법하고 딱 검색하시면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게 가시 벌어지지 않고 라는 말이 나와요. 저는 그 단어 되게 싫어하는데. 어떤 것 때문에 싫어하세요? 이 표고 보세요, 지금. 네네. 저희 기준으로는 이제 딱 수확하기 좋은 사이즈거든요. 네네. 근데 이걸 보면 뒤에 가시 벌어졌다고 뭘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벌어졌다 기준이. 이제 아까 보신 것처럼 이 아래가 이렇게 아예 이렇게 막이 형성돼가지고 안 벌어진 게 있고. 네네. 흔히 우리 양송이 버섯처럼. 네네. 이렇게 좀만 벌어져도 하품 아니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정말 속상하긴 한데 저는 어떻게 보면 이거는 기준이 약간 배지표고가 아닌가 싶을 때가 있거든요. 좋은 맛있는 표고를 고르는 방법, 이거는 확실합니다. 버섯을 이렇게 쪼개보면 이 부분은 이제 기둥이죠. 네. 보통은 제거하고 드시고요. 여기는 이제 갓 부분이죠. 여기가 이제 우리가 흔히 버섯의 식감을 책임지는 부분인데 네. 여기가 두꺼워야 맛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부러 키우는 거예요. 저희 거는 이제 밀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스펀지처럼 탱탱해요. 금방 복구가 되잖아요. 그러네요. 근데 이게 폐지표 같은 경우는 조직이 약하다 보니까 누르면 그대로 찢어지거나 으스러져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표고 먹어봤던 거는 다 폐지표인가 봐요. 보통은 그렇죠. 저희가 마트 가서 이제 야채샵 가서 있는 한 봉지에 보통 한 뭐 4,000원에서 5,000원 그 정도 하는 표고들은 다 폐지죠. 왜냐면 노지 표고랑 가격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그래요? 그런 곳은 일단은 가격이 중요하기 때문에 네. 저희가 날마다 먹는 야채를 막 고급 야채를 먹진 않잖아요. 그럼 노지표고는 어떤 분이 찾으세요? 노지표고는 이제 좀 목적이 확실하신 분들이 주로 찾죠. 첫 번째는 목적일까요? 건강을 많이 생각하시는 건강을... 환자분들. 암 환자분들. 그렇죠. 여기는 화수는 특히 암센터가 있어서 암 환자분들도 많이 찾으시는데 표고버섯 같은 경우가 이제 버섯이 수많은 종류가 있잖아요. 네네. 그 중에 약용으로 정말 좋은 버섯을 보통 세 가지를 꼽는데 그 중에 하나가 표고버섯입니다. 나머지 뭐 영지버섯 이런 거. 사실 영지버섯은 몸에 좋다고 해도 식용으로 막 음식을 해 먹을 수 없어요. 너무 쓰기 때문에. 그쵸. 영비천 이런 거 먹어도 0.1% 함유 이러거든요. 근데 표고버섯은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버섯 중에 가장 몸에 좋은 버섯이에요. 식사로 자연스럽게 약보다 이렇게 자연물 그대로 섭취하기 원하시는 분들이 노지표고를 좀 찾으시죠. 두 번째는 이제 선물용 찾으시는 분들. 선물용 찾으시는 분들. 네, 이를테면은 우리가 명절에 한우 선물하는 거랑 비슷하죠. 평소에는 안 먹더라도 선물할 때는 좀 고급 선물을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 분들이 자연산 노지표고도 봄에 나오는 이제 백화고 같은 경우는 백화점 가면은 막 한 포장된 게 10만원, 20만원 이러거든요. 백화고요? 네. 그게 백화점 나가는 표고라고 하는 거예요? 되게 재밌는 해석인데. 이거 여기 좀 있네요. 네. 한번 알려주세요. 여기 보시면. 요런 버섯 쪽에는 약해가지고. 지금 이 버섯이 네. 좀 다르죠. 네. 아까 다른 버섯이랑 생긴 게 좀 다르죠. 네. 이렇게 하얗게 크는 애들은. 좀 더 많이 가시 갈라져 있네요. 그렇죠. 이게 거북이 등딱지처럼 이렇게 갈라지거든요. 네네. 이렇게 크려면 이제 수분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 손이 트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이 버섯 속살이 하얗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껍질이 이렇게 갈라지면서 이렇게 하얗게 크는 버섯이 있어요. 주로 봄철에 많이 나오는데 올해는 가을에도 좀 가물다 보니까 이렇게 백화고가 크긴 합니다. 근데 이거는 일반 버섯보다 더 훨씬 느리게 크고 가장 밀도가 높을 거예요, 아마 버섯 중에. 그래서 가격이 좀 비싸긴 해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말려놓으면 진짜 하얗게 꽃핀 것처럼 이쁘거든요. 그래서 백화. 그렇죠. 하얀 꽃 백에. 해서 백화. 뭐 백화점 가는 표고기도 하죠. 네. 또 새로운 해석을 해버렸네요. 이런 해석은 또 처음인데. 네. 그럴듯합니다. 굉장히. 네. 상품 만들 때 일부러 네. 그렇게 홍보를 해야겠어요. 좋네요. 보통 첫눈 내리고 이제 완전히 날이 추워지면 얘들이 더 클 수 있다고 해도 얼어버려요.
얼면 더 이상 생장을 안 합니다. 이제 그대로 얼어서 이제 썩기도 하고 뭐 봄에 다시 눈이 뜨는 경우도 있는데 더 이상 커지진 않기 때문에 사실상 수확은 끝난다고 봐야죠. 표고 찾으시는 분들한테 한마디 해주고 싶으신 거 있으실까요? 저는 섣부르게 뭐 저희 표고가 더 좋습니다 이런 얘기는 안 하고 싶어요. 어떤 건지 잘 모르고 드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서 적어도 자기가 어떤 걸 먹고 있는지는 알고 드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이게 뭐길래 이게 더 비싸냐 라고 하시는 분들도 일단 한번 드셔보시면은 차이를 체감을 하셔요. 아 여기는 맛있으니까 비싼가 보다. 노지에서 하는데 요즘 없으니까. 또 농장 직접 방문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저 이제 못 믿으시는 분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아 노지에서 직접 하는지. 그렇죠. 노지라고 해도 사실상 같은 표고버섯이에요. 표고는 품종이 아까 종균에서 뭐 산조502호나 또 중원성, 저온성 표고가 있긴 있는데 어쨌든 생긴 건 비슷합니다. 표고버섯이다 보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게 파는 사람이 어떻게 얘기를 하냐에 따라서 소비자가 속을 수도 있어요. 아. 그런 거를 이제 확인하려는 분들은 직접 찾아오시기도 하죠. 되게 진실되게 다 말씀해 주시네요. 그렇죠. 일단 저조차 소비자니까 네. 소비자들의 알 권리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귀농 하셨잖아요. 네. 귀농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제가 아직 막 귀농 성공인 이런 게 반열은 아니라서 네. 섣부르게 말씀드리기는 좀 시건방져 보일 수 있는데 그래도 연차로는 저도 이제 5년이 넘었으니까 귀농을 쉽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될 것 같아요. 저조차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현실 도피였을 수 있거든요. 막연하게 취업해야지 하는 것보다 그래 귀농할 명분도 있겠다 귀농해서 한번 해보지 뭐 하고 들어왔는데 3년 정도는 기술센터에서 교육도 많이 받고 새 사이클을 돈 거잖아요. 1년이라는 시기에 세 번을 본 건데 너무 배울 것도 많고 어려운 것도 많고 예측이 안 됩니다. 이 농업이라는 게 지금 작년이랑 올해랑 기후가 완전 다르잖아요. 그렇죠. 내년도 또 다를 거란 말이죠. 근데 저희 같이 특히나 이렇게 야외에서 노지에서 하는 농업 같은 경우는 이 자연 환경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아요. 그거를 다 일일이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도 사실 없고 근데 그거를 계산이라도 하고 들어왔을 경우에는 변수에 어느 정도 대처가 가능합니다. 내가 평당 1년에 내는 수익이 얼마고 투자비가 얼마인지 최소한 그 정도 계산을 하고 거기에 맞는 이제 자기 역량을 기르는 게 농업에서 첫 번째겠죠. 농업인들 대부분이 보통 후계농이에요. 그러니까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물려받아서 농업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에는 진지하게 농업을 물려받으시는 게 차라리 나을 수도 있어요. 굉장히 힘듭니다. 아 지금 대표님께서 직접 겪어보고 하신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저는 진실되게 진짜로 저도 한 5년 동안 저는 주말이 없게 살아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네. 이 농업이 원래 그래요. 직장이 아니라서 네. 이 친구들은 주말에 쉬어주지 않습니다. 예상이 안 돼요. 원래 이쯤 되면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 올해는 갑자기 막 없던 해충이 갑자기 늘어가지고 수확을 해야 되는데 막 수확할 과일이 없는 경우도 있고요. 네. 바람이 너무 세가지고 떨어져 버린 경우도 있고 올해는 화순이 복숭아가 또 완전 망했거든요. 올해는 비가 너무 많이 왔잖아요. 그렇죠. 7월에 너무 비가 네. 많이 왔죠.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감안하면 농업을 너무 쉽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옛날에는 매체에서 너무 쉽게 생각했어요. 사업 망하면 친구 내려가서 농사나 짓지 뭐 이런 얘기 정말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렇게 살면 굶어 죽어요, 집안에서. 대표님 지금 굶어 죽을 정도인가요? 아 저는 먹고 살죠. 지금 살찐 거 보면은 굶진 않는데 저조차도 사실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